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는 2001년에 처음 재활복지학과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상담과 진단, 평가 등 전문적인 사람 중심적인 실천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2017년부터는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대학 재활상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상담학과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참된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세 번째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국제적인 재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도 현재 학과 졸업생은 총 50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은 직업재활 분야와 심리상담 분야로 구분하여 학생들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상담학과의 세부 전공으로는 먼저 직업재활 영역에 있어서 재활상담 개론, 직업재활 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등의 그런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요. 상담 심리 영역으로는 발달심리, 이상심리, 미술치료, 그리고 행동치료,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의 그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재활상담학과에서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적성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관련 분야로의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교과 과정과 함께 재활상담학과에서는 특별히 장애인복지기관에서의 전문적인 그런 자원봉사 그리고 교내외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 곰돌이, 미술치료 동아리 활동, 해외봉사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상담학과에서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에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자격인 재활상담사 자격을 시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재활상담사 자격증 외에도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평가사와 그리고 미술심리상담사, 행동치료사와 같은 그런 자격증들을 학회나 협회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상담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장애인 재활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그런 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전망해 보면 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서 발달장애인 법인이 또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관련 법률이나 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 전문가도 그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재활 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는 우리 평택대학을 포함해서 총 13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 관련 전공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고 타 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비전 있는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관해 관심이 있거나 장차 재활상담 전문가가 되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우리 학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교육을 잘 받아 미래의 선도적인 재활 전문가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